애니몰로 TV. 지난 수세기 동안 관상어 사육은 꾸준히 성장되어 온 결과 현재 전 세계 125개국에서 즐기는 보편적인 취미가 되었습니다. 어항들의 비율로 보면 단 1% 정도만이 대형 공영 수족관이라는 것을 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물고기를 키우는지 알 수 있죠. 대부분의 관상어들은 열대 지역의 개발도상국에서 주로 채집 생산됩니다. 이 관상어 시장 덕분에 개발도상국에서는 어마어마한 수의 일자리가 생성되고 활발한 거래를 통해 달러가 유입되면서 국가 차원에서 경쟁적으로 육성 및 투자를 하고 있는 실정이죠. 그 결과 새로운 관상어의 번식과 사육 기술 등을 토대로 매년 새로운 종들이 소개될 수 있습니다. 세계 관상어 시장에는 2,500종이 넘는 관상어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2,500종 중 60% 이상은 담수 열대어인데요. 담수어 중에서도 30종은 전 세계 관상어 시장 곳곳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에게도 익숙한 구피가 속해 있는 난태생 송사리과, 네온테트라, 엔젤피쉬, 금붕어, 제브라 다니오, 디스커스 등이죠. 위 어종 중에서도 특히 구피와 네온테트라는 각각 세계 시장의 25%와 14%를 차지할 정도로 그 인지도가 정말 상당합니다. 전 세계 어딜 가나 물생활 마켓이 있는 곳이면 위 두 종은 꼭 만나실 수 있습니다. 해수어의 경우 98% 이상이 야생개체의 채집이며 나머지 2%는 번식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요즘 국내에서도 니모의 번식에 성공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해수어 사육이 담수어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관리가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육자들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데 미국과 유럽의 경우 해수 관련 장비들의 보편화가 되고 가격이 많이 내려가면서 빠른 속도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2000년대부터 관상어들의 세계 수출은 꾸준히 지속적으로 성장해 1,700억 정도였던 전 세계 시장이 2011년에는 3,600억 시장으로 성장했습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전 세계로 2,000억 원 정도의 관상어들을 수출하는데 이는 전 세계 관상어 수출 시장의 57%에 해당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입니다. 유럽도 아시아권 다음으로 관상어 수출 시장에서는 강자로 950억, 약 27.6% 정도의 비율로 세계 시장에서 관상어들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 외 남미 국가에서는 250억 원 규모로 7.5%를, 북미 국가는 130억 규모로 전체의 3.98%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국가는 2.2%로 80억 정도이고 오세아니아와 중동은 각각 1%대인 49억과 0.2% 정도인 10억 정도의 관상어 수출 시장을 담당합니다. 2014년 기준 미국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관상어를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수입하는 금액은 약 400억 정도로 그 비율이 무려 전 세계 시장의 14%이고 그 다음으로는 영국이 290억으로 9.8%로 뒤를 이어갑니다. 미국과 영국, 뒤로는 독일, 싱가포르이 200억 초중반대이고 그 다음으로는 일본과 중국이 190억 초반, 그 뒤로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130억 초중반으로 뒤를 잇고 이탈리아와 말레이시아, 캐나다, 벨기에가 100억 아래로 관상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 12개 국가들이 세계 열대어 수입의 74%를 차지한다니 정말 말 다 했죠. 12개 국가 중 수입에만 그치지 않고 수출도 열심히 하는 나라가 있는데 싱가포르, 독일, 홍콩, 말레이시아, 네덜란드까지 이 5개 국가는 관상어 시장의 허브 역할을 하는 곳으로 수입받은 열대어들을 개량이나 번식 혹은 장기간 축양 이후 다른 나라로 재수출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 체코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죠. 앞서 가장 많은 관상어를 수입한 나라 1등에서 언급한 것처럼 미국은 관상어 단일 시장으로 세계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합니다. 그 이유는 관상어 사육이 미국인들이 두 번째로 사랑하고 즐기는 취미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어마어마한 관상어 시장을 바탕으로 미국에는 자체 생산한 관상어들을 비롯하여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필리핀, 말레이시아, 일본 등의 아시아 국가들의 인공 번식 개체들과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의 야생 채집 물고기들이 미국 전역으로 쏟아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 관상어 시장에서 볼 수 있는 개체들은 다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일본은 전체 관상어 수입 시장으로 보면 그 비중이 크지 않습니다. 관상어 수입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일본이 경쟁적으로 구매하는 물고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금붕어와 비단잉어입니다. 일본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물고기이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그 결과 금붕어, 비단잉어 수입 기준 단일 시장으로는 독보적입니다. 일본에 가장 많은 금붕어를 수출하는 국가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고층 아파트나 사람들이 밀집된 도심 지역에서는 개나 고양이 사육이 다양한 컴플레인으로 인해 어려워졌습니다. 그 대안으로 이웃에게 피해가 없는 조용한 관상어들이 애완동물로 선택되었고 어항이 집안 데코로서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더욱 빨리 그리고 많이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피의 역할도 상당했는데 그 결과 현재 구피 사육 비율은 세계 각 어항의 30% 이상이라고 합니다. 10집 중 3집은 구피를 사육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구피를 월드스타로 봐도 무방하겠죠. 세계 시장도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역시 강하고 튼튼한 친구들이 어느 나라나 먹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이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 열대어 시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편의 애니멀로 테드였습니다. 끝! 애니멀로 TV